했습니다. 네. 자, 본인 소개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본인 소개. 네. 아, 예. 이거 가까이. 아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마이크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네, 이 정도. 예. 이 정도. 네. 좀만 가까이. 물을 좋아하는. 아, 자꾸 어디 가세요? 네. 네, 여기. 네. 여기다 대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아, 이게 해보세요. 안 보여가지고. 네네네. 보입니다. 네. 물을 좋아하는, 예. 물을 좋아하십니까? 예. 네. 본인 소개. 어느 동네에서 오신 누구세요? 하복대? 아, 하복대 주민이시고. 닭. 네. 썸. 네? 닭이요, 닭. 네, 탁효무님. 탁효무님. 성이 탁시래요, 탁시. 탁효무님. 네, 탁효무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상태는 상당히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이분이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아까부터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데. 거의 통과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쉽지 않, 제가 볼 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들어보는 그런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요. 놀고 있습니다. 아, 놀고 있습니다. 네, 놀고 있고요. 그럼 놀기 전에 무슨 일 했어요? 놀기 전에. 계속 놀았어요. 어느 회사에서 잘 열심히 했습니다. 한때 잘 나갔었는데. 지금은 뭐 명퇴하신 거예요? 아니면 쫓겨난 거예요? 아니면 나온 거예요? 어느 거예요? 그냥 나오신 거예요? 아니면 네? 잘 다니시다가 그렇게 잘 다니고 있다가 네, 갑자기 또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무슨 삶을 살고 싶어 했어요? 지금 잠깐 놀고 있습니다. 아, 지금 놀고 있습니다만 석 달. 있는데 또 다른 꿈을 꾸기 위해서 나왔던데 그 꿈이 뭐냐고요? 노는 운동, 거? 운동. 아, 운동. 무슨 운동? 무슨 운동? 테니스, 배드민턴. 아, 테니스, 배드민턴 쪽으로 가고 싶다고 해서 나왔는데. 탁구도 마찬가지고. 아, 그럼 탁구를 스카우트 해가세요. 네, 자질은 보이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불러줄 노래는 뭐예요? 팀의, 사랑합니다. 아, 팀의 사랑합니다. 이 노래 좋아요. 좋은 노래를 잘못 들을 수도 있으니까 걱정이 되는데 잘 불러줘야 되고 같이 오신 분들이 다 박사님들 아니에요? 네. 박사님들하고 어떻게 또 어울리시고 본인도 박사님이셨습니까? 저는 박사는 아니고 학사입니다. 학사. 학사님이셨구나. 전공이 뭐시길래? 케미스트리. 뭐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화학. 아, 화학. 화학 쪽을 전공하셨던 분이시구나. 네. 자, 팀에 사랑합니다. 노래를 들을 건데 노래를 못하면 어떡한다? 죽이세요 저를. 예, 네, 아, 큰일 나게 누가 사람을 죽여 지금. 예, 네, 술을 쏘시면 됩니다. 네. 팀에 사랑합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사랑합니다.
박기영 잘 맞네. 계속 한번 잘 한번 해봐 이번엔. 어제도 세상 낮아요? 낮지 않아요? 잠들었나 봐요. 아니 불러요 불러. 예예. 예. 낯선만 언젠가 한 번쯤은 돌아봐 주겠죠. 한없이 뒤에서 기다리면 오늘도 참아 못한 가슴 속 한마디 그댈 사랑합니다. 그대 뒷모습을 바라보면 흐르는 눈물처럼 소리 없는 그 말 그대 사랑합니다. 신기하네. 중간중간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 네. 띄어먹으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또 중간중간에 또 맞아 그게 희한하게. 아 상태는 굉장히 안 좋아요. 상태는 굉장히 이건 뭐 점수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는 뭐 술 쏘는 거는 맞는데 우리 평론가 선생님 과연 어떤 평이 나올지 아 상당히 궁금한데 평론가 선생님 평이 굉장히 길을 것 같아요. 오래 쓰고 계세요. 자 기대가 됩니다. 네 끝났습니까 평이? 준비됐습니까? 네 바꿔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노래 잘 들었고요. 그 탁효무 씨, 네 탁효무 씨라고 하셨고요. 네, 팀의 뭐 사랑합니다를 선택해서 불러주셨어요. 한때는 그 잘 나가셨다는 분이라고 소개를 하셨고 지금은 놀고 계신다 이렇게 이제 예, 그 아무래도 그 탁구 동호회에서 같이 오신 분 같아요. 예, 예 그렇고 우리 노래를 제가 들어보니까요 예, 볼 땐 제가 음주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꼭 무성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노래를 안 부르시고 계속 그냥 제스처만 쓰시고 음정박자 무시하시고 그냥 오늘의 그 분위기를 즐기시는 분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하여튼 좋은 시간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네, 노래는 이제 띄엄띄엄 들었지만 네, 멋있게 잘 부르셨어요. 네. 자 술 한 병씩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술이 떨어져 갖고 네,